페이지 보면 대리행위, 그지? 무슨 행위? 대리행위인데, 거기도 보면, 여러분 아까 거기에 대리행위에서는 거기 1번 무슨주의? 현명주의. 아까 했죠? 대리에서는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이 하고.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치? 그러면 본인이 누구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걸 대리에서 무슨주의? 현명주의다. 예? 그러면 아까 했죠? 그러면 본인을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하는데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다르다. 능동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한다. 표시하는 걸 현명. 수동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상대방이 주면서,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현명되면은 누구한테 효과가 계속 한다? 빨리. 본인. 그지? 그럼 시험은 뭐를 가지고 있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그게 시험 문제다. 그게 어디 있냐면 125페이지에 3번. 뭐 하지 아니한 경우,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다시 아까 했죠. 그걸 대리해서 본인이 무슨 주의? 현명주의다. 이라는 게. 대리해서 본인 무슨 주의? 현명주의다. 예. 현명주의인데, 그럼 아까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수동 대리에서는 누가?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만약 이렇게 현명되면은 누구한테 효과 계속한다? 빨리. 본인.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현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현명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의 자신의 행위로 본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 현명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원칙은 누구 행위로 본다? 빨리. 대리인 자신. 그럼 현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현명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이걸 뭐라 하노? 악의 또는 뭐 과실. 근데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 저 사람이 대리인이다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럼 본인이 누구고 대리인이 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누가 알고 있다. 그럼 뭐 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치? 그럼 이렇게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그럼 결국 그러면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경우는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지금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실. 그럼 결국 여기도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현명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빨리. 대리인 자신. 현명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빨리.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계속? 본인.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현명하지 않았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빨리.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계속? 본인.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면 된다. 예. 그래서 결국 만약에 내일 시험 치면 오늘 이제 연습하는데, 그러면 역시 107조처럼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빨리. 대리인 자신. 알고 있다. 누구한테 계속?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챙겨주면 되고. 그래서 그 여러분 115조 보면, 그죠? 125페이지 115조 보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했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자기는 누구 자기? 빨리. 대리인 자기지.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하면 악이 또는 뭐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인 경우는 누구한테 효과 기소한다? 본인.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현명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치? 보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능력? 대리 능력. 무슨 능력? 대리 능력. 가는데, 그치? 자, 여러분, 그죠? 거기에. 자, 대리 능력인데. 이건 대리 능력은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대리 능력. 자,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대리 능력. 그래?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대리 능력. 그럼 이 대리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은 무슨 능력?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럼 자, 이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피는데, 그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하면, 여러분, 사람이면은 무조건 가지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면은 무조건, 동물에는 능력이란 말 안 쓴다. 사람이면 무조건 가지는 능력을 무슨 능력?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는데, 권리 능력은 뭐 사람이면 무조건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권리 능력의 시기는 이건 뭐 출생, 앵예 하면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 종기는 뭐 사망, 이런 거 뭐 별 시험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어쨌든 권리 능력이다 하면 누구다? 빨리 사람. 그지?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인데, 사람의 의사를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 하는데, 이건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판례에 하면 초등학교 취학 만 7세 이상 되면은, 만 몇 세? 7세 이상 되면은 무슨 능력이 있다? 의사 능력이 있는 걸로 본다. 예? 근데 의사 능력이 결여되면은, 뭐 절대 무효다. 그냥. 자, 근데 요 대리는 무슨 능력 이상만 있으면 된다? 빨리 의사 능력. 그지? 그럼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냐?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 그럼 본인이 띨빵한 사람 선임했다,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한다? 본인. 그럼 본인이 손해 안 날려면은 낮은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높은. 그래서 굳이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굳이 법이 높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리 능력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빨리 의사 능력.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인데, 그죠? 행위 능력은, 이런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를, 뭐, 단독으로, 됐습니까?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한다. 그럼 간단하게 행위 능력은 혼자 독자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무슨 능력?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만 몇 세? 19세 이상 되면은 전부 다 무슨 능력이 있다? 행위 능력이 있다. 예? 성년자 만 19세 이상. 그러면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이걸 뭐라고 하나? 혼자서 유효하게 못하는 것을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어떤 사람밖에 없냐 하면은 19세 미만자, 무슨 자, 미성년자 한 개밖에 없다. 됐습니까? 19세 이상이면은 전부 다 무슨 능력자다? 행위 능력자다. 예? 그럼 또라이 상태에서도 행위 능력자,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자지. 몇 세 이상이면? 19세.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금방 그런 결함이 나타나더라. 몇 세 이상이면은 나이를 가지고 제가 안 썼는데 나이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그러다 보니까 19세 이상이면은 몇 세 이상이면 19세 이상이면 또라이 상태에서도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런 결함이 발생. 그걸 19세 이상 중에서 또라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로 만드는 걸 뭐 PP 피한정후견인.
특히 뭐 성년 후견인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요거는 이제 옛날 말로 하면 한정치산자, 요거는 뭐 금친산. 법원은 뭐로서? 법원은 뭐 선고 몇 세 이상 중에서 19세 이상. 그러니까 요 요거는 이제 요 그러면 요 사람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가 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뭐 친권자. 피한정후견의 법정 대리는 뭐 피 빼고 뭐 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의 법정 대리는 뭐 성년후견인이 해야지.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지. 근데 그럼 이런 제한능력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 보호한다는 게 그럼 이런 제한능력자는 법률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누가 해야 되는데 빨리 원칙 법정 대리인. 근데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했다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 그러면 자 했다 유리하다 가만히 두고 불리하면 뭐 하면 된다 취소. 누가 선택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측에서. 그럼 유리불리 유리 유리하면은 가만히 두면 되고 불리하면은 뭐 하면 되고 취소하면 되고. 그럼 만약에 취소했을 때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지. 근데 제한능력자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받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준 거 있으면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가지 끝까지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면서 자기가 줄 때는 뭐만 준다 현존익. 무슨 익? 현존익만 준다 이게. 그 다음 또 제한능력자가 잘못한 게 있다. 제한능력자가 뭐 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다. 다시 뭐 제한능력자가 뭐 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몇 개 했습니까? 네 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하면 안 되고 했을 때 1.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줄 때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잘못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하면 무슨 갚아 막 갚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좋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 아까 그럼 요 대리능력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했다. 의사능력 몇 세? 만 몇 세? 7세 이상 그지. 그럼 무슨 능력자도 제한능력자 19세 미만자도 몇 세 이상이면 빨리 7세 이상 즉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빨리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다시 대리능력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능력. 그래서 결론 무슨 능력자도 무슨 능력자도 제한능력자도 결론 무슨 능력자도 제한능력자도 타인의 뭐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좋다. 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요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있잖아요 그죠.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의사는. 그럼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는 요 제한능력자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무슨 행위 대리 행위 했다 제한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본인 꼭 기억한다 그거 잘해 그게 결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행위 했다.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행위 한 경우 됐습니까? 대리행위 한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이거 요거 결론. 다시 대리능력,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능력.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대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가 누구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행위 한 경우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126페이지 대리행위 하자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인데,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자,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빡습니다. 시험 문제 잘 출지 않은데,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여러분, 이 대리행위. 대리인과 무슨 방이? 상대방과 대리행위 하는데,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무조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됐습니까?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누구를 표준으로 해서?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 이렇게 하면 다시 무슨 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빨리 대리인. 됐습니까? 다시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은 그냥 대리행위 하자 하면 누굴 기준으로 한다? 빨리 대리인. 왜? 우리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자, 들어갑니다. 자, 1번. 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기는 상대방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의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1번. 무슨 방이? 상대방. 그럼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본인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대리에서. 뭐에서? 대리에서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했다? 빨리. 본인. 상대방이 본인을 뭐 한 경우? 사기 강박한 경우. 사기 강박한 경우. 됐습니까? 예. 요 대리행위에. 요게 기준입니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다. 무슨 행위에 영향이 없다?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다. 무슨 행위에? 대리행위에 영향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됐습니까? 예. 요거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유효하여 본인에게 그대로 효과가 기소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다시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했습니까? 본인. 상대방이 누구를 사기했습니까? 본인. 누구는 띵? 빨리. 본인 띵. 대리는? 대리는? 정상. 다시 누구는 띵? 본인은 띵. 대리는 뭐? 정상.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느낌 왔습니까?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대리행했다. 대리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누가 띵해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띵해야 취소할 수 있는데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대리인 정상 비정상? 정상. 대리행했다. 대리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이 행위한 것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아까 대리행이 하차 누굴 기준으로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누구는 당해도?
본인은 당해도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대리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어느 게 기준 어느 게 이 대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누구는 띵해도 본인은 띵해도 누구는 정상 대리인 정,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미쳤다 빨리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시험은 잘 나온다. 막 전화 많이 오거든. 혼자 공부할 선생님 본인 당했는데 왜 본인도 취소 못? 여기는 본인이 대리행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리행위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대리인이 영향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미쳤다 안 미쳤다 정상 비정상 지금 정상 누구는 띵해도 본인은 띵해도 대리는 정상 비정상 정상. 그래서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고 유의하고 본인의 효과 기소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은데 두 번째. 상대방이,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했습니다. 당연히 대리인 띵합니까? 띵 안 합니까? 빨리. 띵하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판단 결정 누가 하니까? 대리인.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다 누가 사기했다 빨리 상대방이 그거 상대방이 누구 대리인을 사기한 바. 그래서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까?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건 대리행위에 영향이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자, 항상 삼각형 구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누구한테 했습니까, 빨리? 대리인에게 했죠. 그럼 대리인이 판단 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대리인이 판단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빨리.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럼 좋다. 요것도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일단은 뭐하다 유효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뭐 유효 그럼 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뭐하다 유효 누구한테 기속 본인에게 기속해야지 일단은 뭐 유효한 거는 누구한테 기속 본인 그럼 유효한 것을 무효로 만드는 걸 뭐라 한다? 취소. 취소하면 뭐로 간다? 무효. 그럼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유효. 누구한테 기속? 빨리. 본인. 그래서 요 임의 대리에서는 누구만 취소할 수 있고 빨리. 본인. 유효한 걸 무효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그럼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것이 아닌 게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빨리? 본인만. 대리는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왜?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누구한테 기속? 본인. 그럼 유효한 것을 무효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취소. 할 것이 아닌 게 누가 결정한다? 빨리? 본인. 그래서 대리에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으면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 사유는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 취소권 행사 누구만 본인만 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누구한테 기소한다 빨리 본인 유효한 걸 무효로 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임의 대리에서는 누구 본인만 취소권이 있고 여기서는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인에게 취소 사유가 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뭐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내 대신 취소해도 좋다 하는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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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넣자. 특별수권이 있어야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무슨 행위? 수권 행위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있다. 일단은 위안대 무효화시키는 걸 뭐라 하노? 해제. 무슨 죄? 해제. 그래서 요 만약에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있다, 대리인에게 해제 사유가 있다, 누구만 해제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하는 거 똑같다 요거. 왜? 그럼 대리인이 해제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래서 이거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요 본인이 본인 집에 대한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집을 뭐 해라고?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거 대리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점?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 말이죠. 그럼 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잔금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잔금기를 뭐 해줄 권한도 있다?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해제권도 있다 하면 OX, X. 해제권은 해제권 취소권은 오직 누구만? 빨리 본인만. 그럼 해제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거 잘 된다. 요 두 개 기억하면 해제. 대리행위 하자에서 딱 나오는 거. 다시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사기했다. 본인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누구는 안 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안 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은 정상 비정상? 정상. 대리행위 그대로 유효. 근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빨리 본인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28페이지. 몇 페이지? 128페이지 복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복대리. 그지? 복대리로 갑니다. 무슨 대리? 복대리. 자, 여기 복대리는 뭐를 복대리냐면 중복복. 무슨 복? 중복복. 그치? 무슨 복? 중복복. 그치? 요 복대리. 그러면 여러분 대리라는 것은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대리인 있다. 그지? 대리인과 누가 있다? 상대방. 그지? 자,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건?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맞습니까? 예. 이제 하고. 근데 요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걸 무슨 대리인이라고 합니까?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대리인과 결국 누가 합니까? 상대방. 그치? 자, 그럼 좋다. 복대리인은 그럼 누가 선임하느냐 하면은 요 반드시. 다시 무슨 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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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복대리인 될 수 없다. 무슨 시? 반드시. 반드시가 중요하다. 선생이 또라이처럼 변할 때는 여러분이 아 저거 별거 아닌데 한데 물어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르거든. 틀리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강조한다. 무슨 시? 누가 스님? 대리인.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럼 시험에 본인이 또 복대리인 스님 했다는 지문이 나오면 OX 빨리
X. 본인이 선임해서는 복대리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대리인이 몇 명? 두 명. 복대리는 무슨 시에?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됐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복대리인 될 수 없다. 대리인. 그래서 그럼 복대리인 생사 여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됐습니까? 그럼 복대리인이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할 수 있다? 대리인.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무슨 시에? 반드시. 무슨 시에? 반드시. 그래서 요 복대리인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무슨 시에? 반드시.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생사 여탈권도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할 수 있다? 대리인. 그걸 수권행위 철회. 여기도 권한을 누가 줬다? 대리인이. 대리인이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누구를 선임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인의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아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빨리 대리인 무슨 시에? 반드시. 그러면 요 대리권, 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철회, 법정 대리는 삭제 폐지 박탈, 그다음 임의 대리에서 아까 법률관계 종료 해가지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는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하고? 소멸. 요것도 끊어지면 아까 누가 선임?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수권행위 철회 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은 여기 들었고 복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하면 복대리는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그러나 자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선임? 대리인. 이 선임했지만 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선임하면 누가 선임?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는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됐습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소합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면 선임하면 누가 선임? 빨리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왜?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OX, X.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땐 항상 근거 돼야 된다. 이게? 상대방하고 할 땐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하기 때문에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그럼 좋다. 선임. 누가 선임? 대리인.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왜?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다 끝났다. 요 딱이야. 시스템. 그래서 자 그럼 좋다. 누가 선임? 선임하면 누가?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하지 않아요?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이다. OX. X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대리인이 행위하는 걸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누구한테 하는 것?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걸 대리행위고 선임하는 행위는 복임행위다. 이렇게 한다. 무슨 행위? 복임행위. 그 다음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슨 권? 복임권.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어쨌든 요 복임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빨리 누가 행사합니까? 빨리 대리인이. 누가 이름으로? 빨리 무슨 시에? 반드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빨리 본인의 대리인. 그럼 요 대리인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게 그거 시험 잘 내는데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무슨 권? 복임권. 그럼 이 복임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과 무슨 대리인이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과 무슨 대리인이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무슨 정으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됐습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권이 없다? 복임권이 없다. 원칙적으로 무슨 권이 없다? 복임권이 없다. 그럼 항상 임의 대리는 직접 해야 된다. 예? 근데 예외. 예외에
예외적으로 본인의 뭐 동의,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슨 권이 있다? 복용권이 있다. 오케이. 예외 본인의 동의 또는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정 대리는, 자, 법정 대리인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책임 하에 무슨 권이 있다? 복용권이 있다. 자, 핵심 단어 요 다섯 개. 누구 책임? 자기 책임 하에. 이건 다른 말로 고치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복대리는 스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다시 자기 책임 하에 다른 말로 임의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스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렇게 자기 책임 하에 언제든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스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책임 많이 진다. 그럼 자기 책임 하에 이렇게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스님한 경우는 어떤 책임지냐면은 무과실 책임지. 여러분, 무과실 책임 나오면 무조건 랭킹 안에 든다. 앞으로. 여러분,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다. 뭐, 중개사법이든 어디든 무과실 책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랭킹 안에 든다. 시험 문제 안에 든다고 하니. 그럼 요거는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뭐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뭐 진다? 책임진다. 잘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책임지고, 뭐가 없어도 빨리, 잘못이 없어도 뭐 진다? 책임진다. 이걸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 다시, 어떻게 스님했을 때, 자기 책임 하에, 다른 말로, 임의로, 다른 말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말로, 언제든지 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책임진다. 근데 단, 또 예외가 있네, 단. 그러면 항상 가면 언제나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 X. 어?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고, 부득이한 사유로. 어떤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예? 그래서 이 과실 책임진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스님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스님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요거. 복대리 나왔다 하면 요거다, 복임권. 나오거나, 아까 무슨 시 나오든지, 반드시 나오든지. 딱 뻔하다. 이거 알면 다 뻔한 거나, 그지? 다시, 임의 대리는 가면 원칙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지? 직접 하면 과실. 복대리는 스님 못 하잖아요. 근데 예외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로 스님 했을 때도 본인의 동의 부득이한 사유 선임했기 때문에 임의 대리는 뭐? 과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항상 뭐? 과실.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요 복 대리인의 승진은, 복 대리인의 승진은 무슨 대리인적? 임의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자, 복대리는 두 가지. 누구의 대리인이다, 빨리? 본인의 대리인. 누가 선임했지만 대리인. 맞습니까? 예. 하고, 그럼 대리는, 승진은 무슨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법정 대리인에서 선임됐던, 임의 대리는 예외에서 선임됐던 무슨 대리인적 성격이 있다? 임의 대리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는 성격은 임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지위하에 다시 복복! 다시 뭐? 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
뭐가 있으면 다시 뭐 뻑뻑 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뻑 대리는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쭉 있습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묶은 대리가 들어갑니다. 무슨 대리? 묶은 대리.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 예제 한번 보자. 대표 예제. 그 132페이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 그지? 1번. 찾습니까? 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그 다음 법정 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됐습니까? 언제나 뭐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요거 9건데 그죠? 조금 피곤하다. 여러분 그죠?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언제나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 X지.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그래서 법정대리는 가면 이번 지문을 바꾸면 법정대리는 언제나 무과실 책임진다 하면 OX? X. 그치? 자기 책임하에 마음대로 했을 때만 무슨 과실? 무과실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로 간다. 그럼 2번은 여러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언제나 무과실 하면 OX 빨리 X. 자기 책임에 했을 때만 무과실이고 언제나 하면 안 된다. 와.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무슨 실이니까 빨리 과실. 그래서 2번 틀린 거로 하고 3번 안 보면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이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지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죠? 민법은 내용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어가 돼야 됩니다. 아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국어.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그 2번은 다시 한번 보면 선임 한때 끊고 선임 감독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무과실 언제나 무과실 하면 OX X 자기 책임 하에 했을 때만 무과실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무슨 실? 과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묶은 대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